안녕하세요, 파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뿌리 공중부양 재배법, 물 주는 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뿌리 공중부양 재배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꽃 없이 시작하고, 두 번째는 분재형 철사로 위를 고정합니다. 세 번째는 병 안에 물이 없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제가 4월 24일부터 3달 반 기른 겁니다. 뿌리들 상태는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하나하나 보실까요? 두 개는 위쪽으로 향하고 있고, 가운데를 보시면은 두 개도 옆으로 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두개 정도가 밑으로 내려가 있죠? 자세히 보시면 끝에 생장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긴 뿌리 하나는 잎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꽃대는 제가 잘랐습니다. 분재형 와이어로 고정을 했는데, 분재형 철사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물을 한번 줘볼까요? 물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주는 게 있고, 하나는 물에 담그는 게 있습니다. 먼저 스프레이로 물 주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평소 때 쓰는 스프레이고요. 이 스프레이는 굉장히 입자가 고운 겁니다. 제일 입자 고운 거를 사용하세요. 자, 물을 줄까요? 잎에 들어가지 않게 양쪽 유리병 위에서 분무기로 분무해 주시면 됩니다. 뿌리에 전반적으로 잘 묻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잎 밑에도 뿌리가 많으니까 살짝 들어서 그쪽에도 분무를 해줄게요. 이렇게 고루고루 다 분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재형 철사로 고정해 놓은 것은 호접란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은 뿌리를 기르지 않아요. 물에 닿아 있는 뿌리는. 그래서 물을 다 덜어낼 겁니다. 물을 덜어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뿌리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위에 손을 살짝 얹으셔서 호접란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을 따라주세요. 바닥에 조금 정도 남아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 물 주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제가 잘 사용하는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에 물을 담아뒀다가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물을 따를 거예요. 중간 줄기 있는 부분 거기까지는 안 닿게 물을 천천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물을 넣어주시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시면 됩니다.
오래 담가두는 거하고 차이가 있냐고 물으시는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10분이나 20분 정도 넣어두시면 돼요. 자, 이제 물을 따를까요? 뿌리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손으로 위를 살짝 누르시고, 물을 따르세요. 조금 정도 남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한번 밑에 볼까요? 뿌리 끝에 맺혀 있는 물방울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12시간도 간답니다. 이렇게 1번, 2번 물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1번과 2번을 같이 혼용을 하셔도 돼요. 3일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우신가요? 한달 후에 뿌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재미있답니다. 다음 영상은 뿌리 공중부양제배 제가 하는 영양제 배율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파랑이었어요.